유두석, 장성군수가 이계호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군수는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면서 내년 정부 예산으로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지 매입비 28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전체 사업비도 1,900억 원으로 당초 사업 규모의 4배가 확대됐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센터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창업투자사가 투자협약식을 갖고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에 있는 지역 문화기업 7곳에 60억 원을 투자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0년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가 첫 지정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지난해에도 71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헌혈자가 급감하는 등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남구청 직원들은 분기별 1회씩 모두 3차례에 걸쳐 직원 123명이 단체 헌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순군이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자원화와 임업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신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과 경쟁력 있는 임산물 육성 등 7개 사항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